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싹 8기 공회를 사회를 맡은 노원경찰서 윤원상 경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연이 시작될 텐데요.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긴장을 풀고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재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경찰관이긴 한데요. 그 전에 이제 개그맨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유명하지는 검색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예. 뭐 노홍철, 유민상하고 같이 다 동갑이고 개그맨 준비하고 MC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제 경찰관으로 준비를 해서 경찰이 됐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경찰관이 됐지만 제가 이제 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걸 좀 좋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이 싹 공연은 이제 싹 프로젝트라고 해서 1기 때부터 제가 함께 했고요. 1기 때 우리 일본어 선생님으로 제가 활약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유행어로는 이러시아이 맛의 젊은 소노세 까까바시 와르바시 나는 카카시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고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유행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공연하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배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자리까지 얼마나 쓰기 힘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뭐 저게 어려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저 친구들이 연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눈물이 사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 자리에 왔고 또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1기 때 어떤 한 여자 친구분이 이제 싹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서울예술대학교 연기 연극여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 싹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그렇게 뭐 별로인 그런 건 아니다. 굉장히 뭔가 뜻깊고 또 이 아이들한테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뜻깊은 행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자리가 이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좀 힘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 큰 박수와 함께 이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관람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되게 불편하죠. 말 더듬고 네. 원래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오늘 진짜 관객분들 중에 호응이 좋으신 분 한 분을 제가 이제 좀 선별을 해서 오늘 그 저거 있잖아요. 우리 그 경품 추첨 고의의 별개로 제가 사비로 제주도 항공권 하나를 준비했어요. 예, 네. 진짜. 네. 진짜예요. 근데 비행기가 15분 뒤에 출발해요. 예. 네.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이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셔야 겨우 탈 수 있고 택시같이 잡으셔야 돼요. 저기 비행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예. 네. 상 받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오늘 지금 공연을 바로 시작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좀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왜냐면 싹 공연상 아마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여파 이전에 관객수랑 맞먹는 지금 약 한 13,0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서 좀 긴장이 돼요.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거의 지금 뭐 BTS 뭐 공연 정도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리면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박수가 작으면 공연 안 해요. 네, 내년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싹 프로젝트 8,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요. 예,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주도 항공권 15분 뒤에 출발하는 거. 자, 오늘 싹 8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인사드렸죠? 저는 윤원상 경사고요. 아, 코로나 여파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무관객으로 낭독회를 했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고요. 역사상으로는 8기지만 올해로 정확히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퀄리티나 여러 가지 그런 무대 연출이라든가 모든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일본어 선생님 했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너무 발전했고 여러분들이 봐도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감동을 잊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시고 내년에 싹 프로젝트는 꼭 네가 가라. 나도 같이 가마 라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싹 프로젝트는 노원경찰서 극단 서울공장 노원문화재단이 함께 청소년들이 글쓰기와 춤, 노래, 연기를 배우고요. 뮤지컬 공연을 하는 청소년 공연예술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약 4개월간 우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멋진 공연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저 앞에 앉아있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예, 이게 이제
예인데요. 박수 치면 일어나서 인사를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아, 얘들아. 자,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 오늘의 주인공들이고요. 자, 오늘 먼저 오늘 공연을 하기 앞서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찰관 아니라 했죠? 우리 노원경찰서의 치안의 가장 선구자, 선봉장이십니다. 노원경찰서 이승열 경찰서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임형택 극단 서울공장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노원 구청장님이 원래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부득이 사정으로 오늘 못 오시게 됐고요. 대신 우리 성미아 노원구청 아동청소년 과장님께서 네,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재영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찬 청소년 육성회 노원 지구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강정현 노원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딘가에 오셨습니다. 자, 자 오늘 지금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자 이어서 싹 프로젝트 관계자에 대한 감사장과 상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장님과 우리 호명된 분들은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 장은응님, 정인철님, 극단서울공장 최기웅님, 하승연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은웅님은 노원문화재단 무대감독님으로서요, 싹 프로젝트 공연을 위해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셨고요. 정인철님은 노원문화재단 무대감독님으로서 싹 프로젝트 공연을 한층 더 돋보일 수 있게 멋진 조명을 담당해 주셨고요. 최기용님은 극단 서울공장 강사님으로 싹 프로젝트 학생들의 연기 지도를 아주 뜨겁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승현님은 싹 프로젝트 3기 때부터 참여해온 숨겨둔 실력자로서 많은 연기 지도 및 많은 도움을 학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장 노원문화재단 장은응 귀하께서는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해 오셨으며 특히 싹 프로젝트 8기 진행을 통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기여하신 바 크므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 노원경찰서장 이승열. 다음은 정인철님 감사장 노원문화재단 정인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기웅님 감사장 극단서울공장 최기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하승연 감사장 하승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수상자 여러분들은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번 예, 소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인사. 네, 소장님 잠시 기념 촬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잠시 자리에 좀 계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다음은 참여 청소년.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공연 진행상 대표자만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장님은 잠시 계셔주시고 우리 조규원, 김보라, 김부미 학생 중에서 대표 학생 조규원 학생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경찰서장 상장입니다. 상장 학교 밖 꿈드림 조규원. 위 청소년은 뮤지컬 그날 보았던 새는 어떻게 울었을까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 노원경찰서장 이승열. 네, 우리 기념 촬영 잠시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청장 상입니다. 구청장 상은 우리 노원구청 아동청소년 과장님이 대리수여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김혜윤, 박은총, 박채우 학생 중에서 박채우 학생 단상을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상계고 박채우, 위 청소년은 뮤지컬 그날 보았던 새는 어떻게 울었을까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의 금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8일 노원구청장 오승록 대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얼굴 표정이 되게 무표정하잖아요. 지금 가장 기쁜 표정입니다. 저 우리 앞에 보시고, 예, 사진 한번, 네, 저기 시크하지만 연예인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자, 우리 기념촬영 잠시만. 우리 기념촬영 한번. 자, 우리 기념촬영 한번 할까? 기념촬영 한번 할까요? 네. 뭐 숨나가는 표정 너무 감사해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약간 좀 연예인 BTS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잘생겼죠? 예, 네, 우리 과장님이 잘생겼다고 저한테 기성말로 얘기하셨는데 마이크 때문에 다 들렸네요. 네. 자, 다음은 교육장상입니다. 교육장상은 서울북부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서 대리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과 참여 청소년 중에서 이혜선, 양은열, 이영루 학생 중에서 이혜선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나우학교 3학년 이예선, 위 청소년은 뮤지컬 그날 보았던 새는 어떻게 울었을까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혜룡 대독. 자, 차렷 인사. 네, 자, 우리 기념촬영 한번 할게요. 네, 장사님 자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그런 깊은 그런 열정을 치하기 위해 우리 김용찬 청소년 육성의 노원지구회장님께서 금일봉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말고 금일. 네, 내일이면 내일봉이겠죠? 네, 금일이니까 금일봉입니다. 오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원지구회장님과 대표 청소년 박은총 학생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편지가 들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오늘 정말 콘 고생했으니까 오늘 뭐 과하게 아주 진한 거 오늘 하루 용납할 테니까 요구르트 한 잔씩 하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이승열 노원 경찰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거기서 네, 일어서 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게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학생들, 또 가족분들, 또 우리 행사를 같이 준비해주신 노원구 구청 교육청, 또 우리 청소년 육성회, 또 극단 서울공장, 또 노원문화재단 깊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목을 제가 보니까는 그날 보았던 새는 어떻게 울었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커집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올해로 8회째 맡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가 8회를 간다는 것은 이제 거의 자리를 잘 잡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 이 프로젝트가 잘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고 뮤지컬 준비해 주신 우리 극단 관계자분들, 또 학생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재입니다. 우리 뭐 인생을 이래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이제 긴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만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도 여행을 해야지 인생이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안전하고 큰 길로만 다니려고 하죠. 거기가 이제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길보다는 작은 길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길로 찾아다녀도 된다. 그게 우리 사는 거다. 그 우리 사는 게 그렇게 해서 변화하고 더 많이 용택해진다라고 일깨워주는 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공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공연도 그런 작은 길로 이렇게 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그 여행지에서 발견한 거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상상한 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명택 극단 서울공장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8년 전에 여기서 직접 뵀다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걸치면서 좀 저희 못 뵀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얼굴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 안 해봤던 일을 벌릴 때는 용기만 필요하면 됐는데 8년째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좀 끈기도 필요하고 변함없는 애정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요. 저희끼리의 열정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애정을 좀 듬뿍 더해주시면 9년, 10년 뭐 좀 더 노원구에 사랑스러운 이벤트가 이렇게 계속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치 말고 이번에 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뭐가 좀 미숙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애정 주시면 이 친구들 다시 일어나서 신나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쌍프레젠트 감사장 상장 수여식을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무슨 시간이죠? 경품 추첨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 경품 추첨은 아주 놀랍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예산이 좀 더 커지고 훨씬 스케일이 커져서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마사지건 아세요? 마사지건 예, 뭐 건이라고 해서 총 아니에요. 사람 죽는 거 아니고 마사지 시원해지는 그리고 와플 메이커를 여러분 잘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스타벅스 텀블러, 또 블루투스 이어폰 등등 1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리해 주신 우리 세 장씩 해 주시면 돼요. 서장이 먼저 세 장을 먼저 네. 마이크를 대겠습니다. 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142번. 142번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자, 세 번 불러서 나왔어요. 네, 네. 제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여기 호랑 저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냥은 안 드리고 142번. 아우, 축하드려요. 자, 상품은 소장님 처음이니까 마사지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마사지건. 아, 오늘 진짜 어머니 부모님 텀블러 아니어서 실망한 거 아니죠? 부모님 효도하라고. 네. 자, 다음 한 장 더 뽑아주시죠. 아, 이게 순서가. 네. 143번. 부모님 아닌가요? 그 아까 그 친구 부모님 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네. 143번. 오, 저쪽에. 이제 이번에도 큰 선물입니다. 앱 와플 메이커. 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자, 한 번 하나 더. 이번에 스타벅스 텀블러 드릴게요. 19번. 19번. 세 번 불러서 없으면 한 번 더 뽑습니다. 19번. 19번 애기 오 애기 오 애기 19번 노원 경찰서장님 처음 보죠? 서장님 처음 보죠? 저도 잘 못 봐요 경찰서에서. 축하합니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육성 회장님 세 장 뽑아주시겠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드릴게요. 두 장이 나와. 긴장되는데. 12번. 12번입니다. 12번. 오, 12번. 오, 오늘 자리를 안 비우시고 다들 12번. 오,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더 뽑으시겠습니다. 네. 그 블루투스. 이번에 블루투스 이어폰. 53번.
53번. 아, 저기 안타까운은 54번이에요? 오, 53번. 와, 오늘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시네요. 우리 어른들이 뺏지 말아요. 우리가.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뺏지 말아요. 저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브루투스 지오프. 너무너무 좋아해. 자, 이번에는 스타벅스. 단장이겠지.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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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제가 이 말했다 그래서 옆에 애 잠깐 주지 마세요. 네. 본인인데 애 죽으지 말고 꿈과 미래를 지켜주는 건 맞는데, 네, 너무. 우리 아이 23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축하해요. 네,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세 장 뽑을까요? 네네. 104번. 104번! 아하, 아하. 저희 안 짰습니다. 네, 저희 안 짜셨는데 뭐, 아 이게 제가 의사를 여쭤볼게요. 굳이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보하신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니까요. 자, 75번. 화장님 아니시죠? 75번. 75번. 75번 우리 네 우리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이러다가 이제 어른이 나오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어른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 거짓말 안 하겠죠. 뭐 확인하셨어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집중력 있다가 공연 때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3 123번 123. 오, 네. 아니 나오세요. 아니, 창피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네네네. 괜찮아요. 아니 뽑은 걸 어떻게 해요? 뭐 123번인 걸 어떻게 해?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어딘가에 계시다고 했던 강정현 팀장님 이분입니다. 네, 네. 제가 어딘가에 있다 이겠죠? 네. 자, 우리 네, 장사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데요. 네. 세 장을. 네. 처음 당첨받았습니다. 더 마음이 제가 무거워집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되게 한 번 부르면 바로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 진짜 너무 집중력이 좋으십니다. 이 집중력을 공연 때도 좀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텀블러 네. 장사님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 숫자 좋은데요? 100번. 100번! 오! 우리 친구는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알았던 것 같아. 예. 자, 우리 스타벅스 텀블러. 축하해요. 와, 역시.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78번. 78번! 혹시, 같이 일행이세요? 아, 일행 아니에요? 네. 일행이어도 제가 뭐 안 들려고 안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정색하시면서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해 주시고요. 지금 선물 몇 개 남았나요? 네 개 남았어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 희망하실 게 일러요. 와플 메이커가 하나 남았어요. 네. 이번에 와플 메이커 하나 바로 할게요. 대신 요거는 이제 조금 뽑는 게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되니까 제가 딱 당부드리는 게 하나씩만 더 뽑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와플 메이커입니다. 98번. 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확인. 네, 맞아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려요. 자, 우리 회장님이. 야, 이제 실망하지 마세요. 또 뭐 남았죠, 이제? 스타벅스. 두 개하고 블루투스 이어폰. 이번에 블루투스 이어폰 드릴게요. 63번. 63번! 블루투스 이어폰! 아,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여기 회장님께서. 네네, 63번. 축하드립니다. 네. 과장님 하나 더 뽑으시고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131번. 131번. 아, 네네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네. 스타벅스 텀블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5만 원 상당입니다. 이거. 네. 자, 마지막 남은 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스타벅스 텀블러예요. 자, 우리 장사님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행운의 주인공 마지막.
101번. 101번. 아. 거기는 저기 번호를 다 공유했어요? 뭐 이렇게 막 당첨된 거 바라시네. 자, 하나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씁쓸하게 자, 경품 추첨을 마치고요. 자, 이제 공연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싹 프로젝트 공연의 어떤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싹 3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반에서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친구를 우리 오늘 이 행사를 모든 걸 주관한 우리 그 노원 경찰서 학교 전당 경찰관들,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TI 밑에 있는 우리 SPO 분들이 정말 그 친구에 대해서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지원을 하다가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 좀 더 트이게 하고 싶어서 싹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고민을 했는데 정말 설득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그 친구가 진짜 친구도 없기 때문에 연습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공연을 멋있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공연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여기 앉아서 관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몰랐어요. 끝나고 나갔는데 바깥에서 얼싸 안고 펑펑 우는 진풍경을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이 아이들이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그냥 무대에서 그냥 춤추고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우리 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공연한 모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공연을 시작할 건데요. 정말 오늘 공연도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눈 크게 뜨시고, 선물 못 받았지만 눈 크게 뜨시고 재밌게 아주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싹 8기 프로젝트 노원의 자랑 전설의 싹 8기 그날 보았던 새는 어떻게 울었을까 공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50년 3월 1일, 오늘도 화창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으쌰으쌰 1가구 0.5자녀 시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계에게 소중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빨리 유전자 적성 검사를 선사해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분석해 최적의 직업을 선정해줍니다. 그리고 꼭 유전자 적성 검사 인증서를 제출해주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에게 확실한 미래를 선사해 주세요.
아유 우리 아들 잠깐 여기 앉을까? 엄마 옛날에는 동물들을 도시에서 잘 못 봤다면서? 그렇지 제대로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 했어 지금은 도시에서도 가끔 보이잖아 그러게 많이 불편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지구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네 엄마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새들이 많지 않았어? 새들이 보이진 않아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났어 그러면 새는 우주까지 날 수 있을까? 얘는? 우주는 우주선으로 가야지 엄마 티야? 엄마 젊었을 때 유행하던 건데 우리 착한 은총이는 아프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교화 스테이지에서 나왔습니다 박은총님 집 맞죠? 미안해 엄마 은총아 너 설마? 나 꿈꾸고 있어 미래를 이게 도대체 뭐야? 교정 스테이지 입학 통지서입니다. 입학? 여기가 무슨 학교야? 여긴 그냥 모자란 애들 모아둔 수용소야. 내가 너 이러라고 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킨 줄 알아? 제 유전자 직업 때문에 공부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야, 넌 항상 그게 문제야. 어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야지. 모든 말 하나하나 따박따박 말 대꾸나 하고. 유전자 직업이 정치인이면 뭐해? 그 좋은 걸 써먹기도 전에 딴 따라 낙인이나 찍히고 교정 스테이지는 낙인 찍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네가 맨날 쓸데없는 책이나 읽고 주변 사람들 선동해서 꿈 같은 걸 꾸게 하는 게 문제야 아니 책이 어떻게 쓸데없는 거죠? 이 꿈에 대하여라는 책은 이 사회 시스템이 그저 인구수와 적은 아이들을 사회의 부품으로 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삶을 살면서 수많은 자극에 의해 인간의 생각이 바뀌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유전자 직업이랑 꿈꾸는 직업이랑 같은데 교정 스테이지 잡혀간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을 거야 너네 수치야 양은열 사회순화도 40% 이예선 사회순화도 37% 이형록 사회순화도 42% 김보라 사회순화도 47% 김부미 사회순화도 41% 박규원 사회순화도 99% 엄마 날 봐요 엄마 내 눈물 우는 아이들 날 슬프게 해 눈이 떴을 때 엄마 날 낳아 슬픔의 문 앞에 버려두었어 우는 아이들 눈을 가리고 내 몸에 새겨진 정해진 꿈 모두가 원해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평화의 공간 교정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정 스테이지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완전한 직장을 거부한 청년들이 모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사회 순화도 50%를 넘기세요.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쳐서 완전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천사가 있어. 나는 항상 외쳐대지 제발 날 좀 구해줘. 이런 악몽에서 제발 날 꺼내달라고. 너희는 대답하지 생각을 하지마. 나의 생각할 시간 모두 없애버리고 내가 무얼 해야 할지 너가 가르치잖아.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마구 짓밟아버려. 나는 도망도 못 치고 갇혀져 있어. 이런 법 같은 인생 님 원 같은 완전 돌겠어. 원 같은 예 이런 법 같은 인생 손을 잡아줘. 매일 밤 미칠 것 같아 내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던 일에 눈이 사라져버려. 가족작 같은 속에 목은 멀어져버려. 지겨 이것 좀 없어지게 하소서. 이런 법 같은 완전 돌겠어 완전 돌겠어. 이런 것 같은 제발 씹어줘. 진짜 원하는 걸 알기나 해. 저기 담벼락 너머로 눈이 부신 그녀는 날 유혹해 너의 미소. 하지만 난 나도 사랑하고 싶어. 안 된다고 하겠지. 해봐 네 멋대로 너를 더 부정할 걸. 그래 이런 것 같은 인생 이런 것 같은 인생 나 완전 돌겠어 돌겠어. 같은 인생 나를 마지켜봐. 머리 돌려봐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것 같은 인생 또 밤이 찾아와 언제나. 이런 것 같은 인생 매일 언제나 밤이 이런 것 같은 인생 너도 알고 있지. 이런 세상 이게 경증의 라이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자, 오늘은 교화 스테이지의 새로운 학기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큰 교실, 높은 층고, 자, 밖에 보시면 이쁜 정원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로 바보 같은 친구들이죠. 뭐 나이대는 서로 다 다르고 저기 늙으신 두 분 계시는데 뭐 그냥 친구죠? 네, 동질감이라고 할까? 네, 그냥 친구죠? 네? 네. 야! 너 지겹지도 않냐? 어머, 누님! 어이씨, 눈이... 어, 야, 누님은 건들 수가 없어. 죄송해요, 누님. 쏘리! 어, 지금 후원이 들어왔네요. 노원구 킹왕짱님께서 형증은 유전자 직업이 뭐야?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곤란하네. 이게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 세포부터 유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원 100만 원이 모이면 알려주지. 그 대신에 저희 반 친구들이 소개해드릴게요. 자, 모두 아시죠? 떠오르는 샛별 우리의 SKT2의 프로게이머 부미. 유전자 지금은 탁구 선수.
재계약 밀렸다며. 아, 유전자 작업하고 다르다고 무기한 연장됐어. 아, 안타깝습니다. 다음 롤드컵에서 꼭 볼 수 있길 기원하면서. 다음은 보라. 안녕하세요. 놀고 먹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유전자 작업은 경찰관이에요. 근데 경찰관 되는 거 무서워. 어이구, 심히 장사야. 자, 그럼 영원한 단짝, 영원한 깐부, 은혜 형님과 예선 누님. 잠시만, 대가수는 준비가 필요해. 우와, 가수가 되고 싶은 너와 나의 아이돌 양은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아이돌 양은열. 아이씨, 야 너 그만 좀 해. 노래도 못하는 게. 야, 뭐 상처야 그거. 하여튼 얘는 보험 판매원 유전자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수 하겠다고 깝치는 애고, 나는 레크레이션 강사라는데 그건 죽어도 하기 싫어서 여기 잡힘 끝. 네.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잠깐. 이게 얼마야? 20, 50? 50만 원? 50만 원! 여러분 후원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BJ 1등 한번 가보자고. 가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오늘 처음 온다래. 근데 아까 봤어? 사회순화도 99%. 여기 50% 이하만 오는 데 아니야? 야, 쟤 99%래. 넌 여기 왜 왔어? 난 유전자 직업도 정치인이고 내 꿈도 정치인이야. 근데 왜?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래. 내 꿈은 정치인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 사회 시스템을 없애는 거야. 유전자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직업을 제공해 준 건 시간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기회를 빼앗아 간 거지. 우리 모두 외동이고 이 시대에 아이가 없어 수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지.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기회를 빼앗아 간 건 그건 폭력이야. 이 바코드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거지. 너희들도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꿈을 꾸다가 이곳에 갇혔잖아. 그렇다고 여기 평생 갇혀 있을 순 없잖아. 일단 이곳을 나가야 우리가 꿈꾸는 걸 할 수 있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게 이렇게 말해. 우리는 결국 사회의 부품이야.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필요하지. 그 직업들을 미리 여기서 선택해주고. 만약 너희가 부품이 되기 싫다고 하면 사회는 더 이상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버림받는 거야. 버림받지 말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 사회 부품. 버림받기 직전이네, 우리는. 저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언젠가 상상해 높이 올라 아래를 보면 도심과 자연 속에 섬세함들 내가 그린 수많은 선들이 흰 종이 위를 수놓고 내 손끝에서 살아나는 걸. 언젠가 상상해 높이 올라 하늘을 보면 멀리서
늦게 온 거야? 아, 나는 처음이라 좀 늦었어. 근데 네가 한 말 멋있다. 너는 이름이 뭐야? 나? 나 박규원. 넌 이름이 뭔데? 안녕, 나는 은총이야. 이제 너도 왔으니 사회순화도 찍어서 출석 체크야 해. 자, 팔 내밀어봐. 박은총, 사회순화도 0%. 뭐? 와. 자, 이게 무슨 일이죠? 99%에 이어서 0%가 나왔습니다. 완전 대형님이십니다. 야, 뭐야? 응? 제 정체가 뭐야? 아니, 아무리 유전자 직업하고 꿈꾸는 직업이 달라도 0%는 나올 수가 없는데. 잠깐만, 지금 100천만, 10만, 100만 원! 100만 원! 올해의 BJ 1등은 나야.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좋았어! 일단 저희 형님 말씀부터 들어보시죠. 형님 말씀하시죠. 형님. 아, 박규원님의 난... 아버지가 면회 신청하셨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 정규 직업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박규원님의 아버님은 교화 스테이지를 나가셔야 합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9분 59초, 9분 58초, 9분 57초. 수용소에 갇혀서 한심하게 웃는 꼴이라니. 아, 아버지. 너 또 여기서 이상 선동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선동이 아니라. 너 또 말 됐고. 죄송해요. 그런데 아저씨, 규원이는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끼리끼리도 논다, 끼리끼리. 야, 됐고. 너는 몇 퍼센트나 되니? 다들 사회순화도 미달이면서 여기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니까 좋지. 너네들 중에서도 사회순화도가 더 낮으면 뭔가 더 영웅이 된 것 같고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지. 아, 난 남들과 다르게 꿈을 꾸고 있어. 아, 난 남들과 다르게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희망에 가득 차 있잖아. 재능도 능력도 없는 이상한 꿈 꾸면서 이해해달라고 떼쓰기는 한심한 것들. 어린 게 자랑이야? 어린 건 자랑이 아니야. 어린 건 기회야. 그리고 너, 넌 모든 걸 아는 놈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영웅놀이 대장이나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야, 내가 이런 거 보지 말라 했지. 일단 그만 보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돼. 성공한 사람이 되란 말이야. 여보세요? 박 과장, 지금 일이 산더미인데 어디야? 아,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집중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만년 과장인 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참에 그만두던가? 아,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네. 제발 사람들이 좀 되라. 야, 너네 아버지 진짜 무섭다. 나 같아도 화내겠다. 99%인데 여기 온 거잖아. 그래도 너네 아버지는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야. 너무 우울해하지 마.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날 수치스럽게 생각해. 모두 정규 직업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넌 왜 안 가? 유전자 직업이 뭔데? 너는 왜 안 가는데? 난 유전자 직업하고 꿈꾸는 직업이 같아서 갈 필요 없대. 나도 비슷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면 규원이 아버지 말이 맞아. 일단 여기를 나가야 뭘 하든지 하지. 근데 난 탁구 선수가 하기 싫어. 프로게이머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미뤄진 거잖아. 일단 여기를 나가야 재계약을 하던 탁구를 배우던 하는 거 아니야? 보라, 넌 경찰관 무섭다며. 나가면 경찰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가면 어떻게 되진 않을까? 나 너처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난 앞으로 남은 게임 대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아쉬워.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야, 안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어렵다 진짜. 정말 어렵다. 아, 난 상관이 없다. 어차피 10만 구독자라서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매달 몇백만 원씩 벌어. 난 부족한 게 없어. 맞아, 난 부족한 게 없어. 야, 난 꼭 가수가 되고 싶은데 말이지. 근데 너 움츠잖아. 야, 나 그래서 맨날 연습하잖아. 우와, 와,
안 늘었어. 네 초딩 때랑 똑같아. 야! 야, 그래도 너희 둘이 소꿉 친구긴 하네. 둘 다 사회 순환도 50% 미만이라서 이쪽으로 들어왔잖아. 야, 내가 낫지. 야, 난 얘처럼 말도 안 되는 가수 같은 꿈 꾸지도 않는다, 야. 야, 내가 낫지. 야, 넌 꿈도 없는 주제. 그리고 야, 나도 잘하고 싶다.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뭘 우울해. 괜히 미안해지게. 야, 장난이야, 장난. 야, 나도 잘하면 유전자 직업으로 인정해 주겠지, 뭐. 그럴지도. 오케이. 그러면 오늘부터 특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전자 직업이 없어. 뭐?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빨리 죽을 거래. 야야, 그런 심각한 얘기를 막 하냐? 그래서 유전자 직업을 안 줬어, 나한테. 아까 네 아버지 말대로라면 버려진 거지. 그럼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꿈을 꿨거든. 아, 꿈을 꾸면 안 되는데 꿈을 꿔서 여기 온 거구나. 네 꿈이 뭔데? 나는 화성에 가는 거. 화성? 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왔잖아. 나는 그래서 기뻐. 말도 안 되는 꿈을 꿈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 사회가. 그럼 뭐 우주 비행사가 된다던가 우주 과학자가 된다던가. 그런 건 나 상관없어. 나는 그냥 화성에 가고 싶어. 응원할게. 화성에 꼭 가. 그 전까지 안 죽을 거야. 당연하지. 모든 교화 스테이지 청소년들에게 알립니다. 4주 후 교화 스테이지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 당일 사회순화도 50% 이상인 청소년은 교화 스테이지를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4주간 교육을 착실히 수행하고 완벽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4주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럼 그때까지 꼭! 저쪽 아니야? 어? 근데 여기 맞아? 야, 맞다니까. 야, 저기 담벼락 봐, 부서진 거 아니야? 야, 근데 무슨 교환 스테이지가 이렇게 부실하냐? 야, 얘네 나도 바로 잡혀가잖아. 이것 때문에 등신인데 좀 편하게 좀 살지. 그니까. 어허, 미래의 우리 손님들한테. 선배님! 다 챙겨왔어? 네, 선배님. 사랑과 희망의 노란 젤리단! 잘생겼다! 멋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최첨단 AI 보안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몰래 나오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야지. 지금이 늦은 시간에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저 담벼락에서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어이! 어? 거기! 누구세요? 우린 악사고등학교 학생들이야. 고등학생? 거기 예술고로 그 엄청 유명하대잖아요. 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가수가 되고 싶어? 네. 너의 눈빛에서 열정이 보여. 제가요? 우리 아름다운 영혼에게 필요한 선물.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만 먹어도 노래를 잘하고, 두 개만 먹어도 춤도 잘 추고, 세 개를 먹으면 꿈도 이뤄주는 노란 젤리. 근데 이거 노란 젤리 이거 그 쉿!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에겐 위험하지 않지. 난 이걸 먹고 무용과에 들어갔어. 난 이걸 먹고 음악과에 들어갔어. 매일매일 꿈을 꾸지.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걸 먹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교화 스테이지의 청소년 여러분,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 후 실시될 교화 스테이지 졸업 수료식에서 최고의 퍼센트를 보여주세요. 50%가 넘는 청소년들은 교화 스테이지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야 말미잘 야야야 성게 막매 말미잘 말미잘 아주 그냥 어? 얼굴이 아주 그냥 오늘 사회순화도 입으로 떨어졌어 여기서 못 나올 것 같은데? 미안 아니야 넌 좋은 말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 여기 다른 꿈을 꿔서 모인 건데 꿈을 몇 주 만에 바꿀 수 있나? 그렇긴 하지 뭐 그다지 딱히 바꿀 생각도 없고 내년에도 이대로 또 보겠네 근데 은총이 넌 왜 0%라고 했지? 아 나는 아 은총이는 그 그 화성에 가고 싶대 마션 알지? 맷 데이먼 나오는 그 명작 그 화성에 가겠대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서 그런 거라네 저기 얘들아 그럼 우리 수련식에서 다 같이 꿈을 외쳐보는 건 어떨까? 뭐야 혁명군이야? 그거 재밌겠다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꿈에 대한 재능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쉬울까? 그러면 우리 그러면 글 같은 것을 대자보로 붙이면 좋겠다 야 은열 근데 너 노래 못 부르잖아 야! 어? 너 내가 노래 잘 부르면 어떡할래? 아 그냥 말한 건데 미안하다 쟤 왜 저랬지? 난 숙제하러 가야겠다 나 다음 교시가 뭐였지? 나 준비해야 되는데 맞다 아 까먹었네 같이 가! 아버지 왜 자꾸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 일반인들 쉽게 못 들어오는 학부모 대표자 권한 내가 그 권한으로 여기 매일 올 수 있다 와 설마 매일 오시려고요? 야 나도 바쁜 사람이야 누구 때문에 귀찮은 짓 하는데 아 됐고 내가 오늘 니네 담당자랑 다 얘기해놨어 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올 거야 아니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야, 너가 이미 정상이 아니야 임마 전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거라고요 그게 도대체 뭔데? 아버지 말대로 선동하는 거 내 말대로만 애들 다 깨우치게 하는 에이, 거 에이 못된 놈아 넌 어차피 나올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그 던지면 어떡해? 너 미쳤어? 저게 뭔지 몰라서 그래? 나도 알아! 저거 먹으면 뭐든 좋아지는 거잖아 이걸 먹고 옆에 악사고등학교 한 명 무용과를 갔고 한 명 음악과를 갔어 정신 차려! 저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네가 뭔 상관인데? 중력자 재기 전까지 실황하지 또 말라고!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니까? 고작?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먹는 거라고? 야, 고작? 고작이라고? 야, 노래도 못하는 애가 가수가 꿈이랍시고 이런 데 갇혔어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 그냥 등신이라고나 하겠지 여기서 누가 그러는데 아무도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야 여기서만 그렇지 너 평생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저건 안 돼 노력을 해야지 아 맞네 넌 꿈이 없잖아 그냥 레크레이션 강사나 하지 왜 이런 데 갇혀있냐 야 너 그만해 하고 싶은 것도 싫고 그렇다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야 너야말로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만해 그만하라고! 저리 꺼져! 양은열! 은열아! 야, 선아! 이건 너면은 학교폭력이라고요 무슨 소리? 은열이가 뭔가 잘못했겠죠? 그렇다고 때립니까? 우리 예선이도 맞았거든요? 정당방위지! 고소합니다! 딱 고소합니다! 미안 아니, 내가 더 미안 나 너무 세게 때렸지? 너 근데 하나도 안 아파 너 바보 같다 야 너가 더 변호사 부르러 갑니다 더 비싼 변호사 부르러 갑니다 안 봐줄 거야 누가 할 소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야 너 반성문 다 썼냐? 야 나 20줄까지 썼지 정보 공유 좀 맨날 과자 사주면 오케이 콜 그래 가자 너네 아버지는 네 걱정이 많으신가 봐 내가 하고 싶은 걸 믿어주지 않잖아
이 바코드를 없애겠다는 거? 너무 큰 꿈인가? 난 큰 꿈이지만 응원해. 와, 뭐야, 언제부터? 될진 모르겠지만 나도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뭐 은총이는 화성까지 가겠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응? 그치? 우리 서로는 응원하자. 맞아.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같이는 할 수 있잖아. 혼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라서 마음속에 품기만 해. 혼자라는 감정들은 착각일 뿐이야. 너와 나는 이미 우리니까. 언제나 혼자였어. 나는 어렵다 생각했었지. 꿈 같은 말들이. 하지만 우린 함께 나갈 내일이 있어. 사실 꿈일 수도 있어. 상관없는 걸 결국 알게 될 거야. 함께라 좋다는 걸. 언제나 외로웠어. 나는 어렵다 생각했었지. 현실인 세상에. 하지만 우린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사실 꿈일 수도 있어. 나갈 수 없는 알게 될 거야. 운명이 있다는 걸.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돼. 상상하게 돼. 운명처럼. 언제나 혼자였어. 언제나 외로웠어. 이제야 알겠어. 나의 외로움. 마치 운명처럼. 우리 둘은 함께니까. 이런 거 다 부질없어. 얘들아, 그럼 우리 술을 쉬게 각자 하고 싶은 일을 더 멋지게 보여주는 건 어때? 좋아! 좋아! 야, 너네. 엄마야. 응? 너네들 지금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지, 그게 뭐죠? 아, 이거? 너희들의 미래. 아니, 아버지 왜 자꾸 같은 말만 너희가 반복하게 만드니까. 우선 김부미, 36%. 이영노 38%, 김보라 24%, 이혜선하고 양은열 20%? 거기다 너 학교폭력? 아니 그게 아니라 박은총. 0%. 이 친구는 유전자 직업이 없어. 다들 왜 그런 줄 알아? 심장이 아파서 곧 죽을 거래. 아니 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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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정신도 좀 차려.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보여줄게. 박채우, 사회순화도 28%. 뭐야, 우리보다 적다고? 어? 뭐야? 그래. 난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화가를 꿈꿨지. 언젠간 날 알아봐 주겠지 기대하면서 꾸역꾸역 꿈을 꿨는데 결국 유전자 직업대로 회사원이 됐어. 꿈을 꾸고 그 꿈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규원아, 회사에서 아빠 별명이 뭔지 아니? 만년과장. 근데 웃긴 게 어릴 때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그 꿈을 꾸더라. 하지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더라고. 너라도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지. 어른이 되면 지금 이렇게 살진 않겠지. 꿈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지. 웃음이 뭔지 알고 행복을 찾겠지. 이제 알아, 다 상상일 뿐이야. 아이, 아버지 왜 그래요? 이제 저희가 바꿔보면 안 될까요? 함께니까! 어른이 되면 선수 하나 책을 봐야지. 그리고 모두 사서 집에 간직할 거야. 어른이 되면 시험을 부셔버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어른이 되면 염색도 혼자 할 거야. 나만의 색을 찾아내고 말 거야. 나쁘다는 짓은 다 해봐. 누가 뭐라. 날 수 있겠지. 철장 밖에서 자유롭게 모두 할 거야. 우리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수 있겠지. 어른이 되면 나로서 살 수 있겠지.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행복하겠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수 있겠지. 되면 나로서 살 수 있겠지. 지금보다 행복하겠지. 되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지금 이렇게 살진 않겠지. 꿈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 답답하지 않겠지. 웃음이 뭔지 알고 행복을 찾겠지. 이제 너희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야. 스스로 당당하게 꿈을 꾸고 하늘 이제 너희가 정말 바꿔볼 수 있겠니? 네! 믿어주세요! 그래. 아까는 미안했다, 은총아.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게. 너희들이 꿈꾸는 미래를 보여줘! 우와! 교화 스테이지에 오신 모든 관계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순화도 50%를 넘기면 교화 스테이지를 나갈 수 있습니다. 교화 스테이지의 청소년 여러분들은 바코드 인식을 위해 모두 팔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화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코드 인식을 거부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는 지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능과 불가능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수백만 아이들을 로봇처럼 뜻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여기 규제와 통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지 못한 채 숫자가 낮으면 자신이 바보 같고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죠.
타고난 기질과 천재성의 등급을 나누고 숫자를 매기며 통제하는 기관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먼 과거의 신분 제도를 보는 듯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지켜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듯 오하열을 맞춰 가만히 있게 하고 정해진 문제를 정해진 답으로만 풀게 하고 있으니까요. 밥 먹는 시간 잠깐 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사회 순서도를 계속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요. 이 바코드는 우리의 창의성과 비판적 독립적 사고를 막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물건에 적혀있는 바코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린 상품이 될 뿐입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진열되기를 바라는 라면 박스와 같죠. 직업은 수백만 가지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가르치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쥐었으며 지적으로 학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꿈과 목표에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왜죠? 왜 우리는 이러고 있죠? 우리는 쓰러진다고 해서 모든 걸 잃을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현재 인구의 20%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현재 인구 미래는 100%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우린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꿈을 불가능하게 만든 유일한 아파트는 신세계 드론이다. 와. 절대로 내 꿈을 위해, 절대로 내 자유를 위해 권리를 찾아야 해. 모두 가지고 있는 팔뚝의 바코드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검사로 인해 직업을 정해주던 이른바 완벽한 직업 프로젝트는 무너졌고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일자리에서 그만두었으며 20년 만에 실업자 수는 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제야 자신들이 꿈꾸던 직업을 찾는 시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자들로 인해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발전이며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화성 여행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밝았다. 반갑지? 오! 붐이야. 오랜만이다. 나 티 봤어. 이야! 김쁨미! 금메달 땄던데. 아, 그냥 해설진도 놀라게 한 반사신경. 반사신경. 다행히 재계약해서 잘 지내고 있지. 아, 다행이다. 너희는 뭐하고 지냈어? 나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었어. 야, 나 형증은 다음 주에 공중파 출연하진 않아. 야, 난 오디션 보고 왔지. 어제 연락 왔더라. 나는 은연히 보고 공연 기획이나 하려고 대학 준비해. 너는? 난 잘 모르겠어. 이 바코드 없애고 싶어서 정치인이 꿈이었는데 다 잃었잖아. 너가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다. 일단 뭐 저 멀리 화성이나 한번 가보려고. 잘 있겠지? 매일 상상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내가 꿈꾸던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해. 비가 내리면 슬픈 노래 크게 부르고, 눈이 내리면 춤을 추줄 거야. 하얗게 매일 상상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네가 곧 화성으로 갈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